목표가 확실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. 애터미 비즈니스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DNA 그런 종자란 말이에요. 왜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서도요 집안 다 일으킬 수 있어요. 목표가 확실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목표들이 좋고 목표들이 한 2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버려. 아이고 너 아직 안 벌고 말지. 200만 원은 안 벌고 말 수 있어요. 5천만 원은 5천만 원도 벌지 않고 나 또 그냥 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. 5천만 원을. 그런데 비즈니스 자체가 적은 걸 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벌겠다?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멍청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나무도 원래 사이즈가 있어요. 조그맣게 크다가 많은 나무가 있고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. 애터미 비즈니스는 씨앗은 같을지 모르지만 출발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DNA 그런 종자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 커야 되는 거예요. 어디 가서 500만 원, 700만 원 버는 일 하지 말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세요. 우리는 이제 조건이 없죠. 뭐 자본 없어도 되고 뭐 특별한 지식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아무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내가 평소에 그냥 사서 쓰는 생필품들이에요. 그거를 싸고 좋아서 애터미에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 애터미에서 제품을 쓰면은 싸고 좋으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은 당신에게 소득의 기회가 된다.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.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 싶은 분, 애터미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, 그 사람은 애터미를 반드시 해야 돼요. 애터미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걸 뭘 할 건데 얘기해봐요. 뭘 해가지고 성공하겠냐 이거예요. 성공은 해야 되는 거예요. 왜? 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면 내 아내가 성공하고 저기 남편이 성공을 하는 거고 자식이 성공하고 부모가 같이 성공하잖아요. 왜?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서도요 집안 다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아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서 정말 베푸면서 살아가야 되겠다, 자식들한테도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, 손자들에게도 내가 마음껏 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.